지금 종교 있어요? 종교? 아니요. 종교 없어요? 부모님도 없으셔요? 네. 본인이 이렇게 신의 가물이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오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라 소리가 안 나와요. 가라 소리가. 그리고 윗대 분에 지금 종교 있으신 게 없다 그랬잖아. 그 윗대 분에 좀 이상한 종교가 있었네요. 중간에 좀 그래서 막혀 있어요. 좀 둘러싸인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다고. 그래서 본인 운기가 좀 엎치락 뒤치락에 좀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좀 걷어내셔야지 좋아요. 좋고. 그리고 나이가 너무 어리시고. 그리고 일반인 삶으로 가시라 그래. 일반인 삶으로 가시고 본인이 공부를 좀 하셔서 선생님 소리를 좀 듣고 사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풀어먹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외가 쪽으로 좀 안 좋은 게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신이라고 모신 게 아니라 신적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예요. 그래갖고 그게 지금 많이 섞여 있네요. 신적 존재는 친가에서 많이 들어와요. 본인은 이제 여기 김혜 김씨 그쪽에서 많이 내려오셔. 그리고 그쪽에 여기 친가 쪽에는 저를 이렇게 엄청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 계신가 봐. 엄청 열심히. 그래서 본인이 절 쪽으로 가서 이렇게 빌고 사시면은 좋은 일 많이 있어요. 힘들 적에 절 가서 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속인이나 이렇게 점집이나 이쪽은 발을 끊는 게 좋아요, 여기는. 들이면 들일수록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안 좋은 길로 자꾸 찾아서 들어간다 그래요. 특히 지금 나이에. 금전수는 지금은 괜찮거든요. 좋아요. 지금 일하고 계신 거 있어요? 학생이에요? 지금 일 다니고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보안 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보안하셔. 그래서 금전수는 괜찮은데 앞으로는 점점 기울어요. 금전수가. 본인이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빠지면은 그 금전수가 자꾸 내려간다 이거예요. 조금 내려가는 게 아니라 훅훅 빠져요. 있던 재산이 다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통장에 있던 돈들이.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동자였나 봐. 전생에. 귀여운 동자. 절에 있던 동자 애기들 있죠? 본인이 동자였나 봐. 거기 이렇게 절 안에 요러고 앉아 있어. 딱 요렇게로 앉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친가에서도 이렇게 신령들도 분명히 계시고 한데 그쪽 길로 원하시질 않으셔. 본인 짝으로다가 차라리 절 쪽 가서 많이 비시면 좋으시대. 그리고 가족 중에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네, 있어요. 어디에요? 어디 다니셔? 큰 이모가 교회 좀 많이 다니셔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종교에 편견이 없는데, 네. 그 교회나 성당이나 이렇게 잘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머리 위로 천사도 보이고 성모 마리아도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쪽은 지금 이 가족에서 다니는 종교는 아 머리 아파. 그러니까 옳은 방향이 아닌 거지. 어찌 보면 이렇게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좀 사이비 아. 종교식으로 그런 게 있어요. 자꾸 그 종교 쪽으로 옳지 못하게 가신 분들이 저기 있으면은 이렇게 손목이 너무 아파. 저는 손목이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가족에서 오는 그 안 좋은 에너지가 본인한테도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엎치락 뒤치락 뒤죽 박죽이에요. 외가에도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어째 근데 어린데 이렇게 점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상하게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오자마자 앉자마자 이렇게 안 좋은데. 많이 저기 이렇게 감겨서 그래. 그래서 다니기만 하고 뭐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제가 한 번 뭐 한 거가 한 번 보여가지고 네. 제가 한 분을 찾아갔었는데 네. 저보고 무당이 돼야 된다고 해서는 네. 그때 저도 그때 몸이 너무 아파서 그냥 그런가 보다고 한 번 했었거든요. 근데 아 뭔가 좀 잘못됐구나 깨닫고 그냥 이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지 얼마 됐어요? 한 지는 한 깨끗이 한 달 됐던 것 같아요. 한 달 됐어요? 네. 그 선생님하고는 인연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하다 끊어졌어요? 정확히는 제가 나왔어요. 본인이 나왔어요? 것 같아서. 어쨌거나 잘못된 거는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해갖고 네. 그냥 얘기를 해야겠어요. 욕 먹더라도. 모르겠어요. 어느 선생님한테 하신지 모르겠지만 물론 좋으신 선생님도 되게 많아요. 네. 많고 근데 잘 안 된 것도 맞고 그리고 본인이 노력을 안 한 것도 맞대요. 그래서 두 분 다 두 분 다에게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두 분 다. 네. 한쪽만 그런 건 아니래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맞잖아요. 서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했으면 좀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서로 이렇게 맞지가 않아서 그래. 맞지가. 좀 노력을 했었어야 됐어요. 노력이 없었다 그래요. 양쪽 간은. 그래서 그거를 아직 정리를 안 했잖아요. 네. 정리를 하시고 본인 인생을 다시 사시는 게 맞으셔. 지금 나이가 너무 어리시고 앞으로 계속 가야 되면은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잘 갈 수가 없대요. 일단은 가더라도 좋은 길로 갈 수가 없대요. 지금. 그리고 그 신의 길로 안 가셔도 된다 그래요. 신의 길로 안 가셔도 된다 그래서 양쪽에 서 있는 건 맞는데
묵묵부답이셔. 여기 분들이 묵묵부답이시고, 그리고 이 길을 본인이니까 안 가도 되는 길인데 이렇게 잡아가지고서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셔서 그렇지 뭐. 저도 애동이다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해드릴 수가 크게 이렇게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조금 만신 선생님들한테 갔으면 좀 명쾌하게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할 텐데, 저는 애동이라서 이렇게 이렇게까지밖에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더 고민이 된다 그러면 만신 선생님이 좋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해보시는 것도 좋겠어. 네. 그래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 가끔 제가 아니라 다른 애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제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아,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상한 건 아니에요. 내림을 받았으니까 이제 신령도 계시고 아닌 다른 귀신 같은 그런 존재도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본인이 헷갈리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난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근데 일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충분히 되니까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어린 나이에 너무 경험, 사회 경험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힘들어요. 자꾸 절대 안 된다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점집을 많이 가보셨다 하지 않으셨어? 네. 근데 다 가야 된대요, 본인이? 반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반일 적에 그 가야 된다고 하신 선생님 말씀도 있었을 거잖아요, 반은. 그 선생님이 어떤 가치관으로 본인한테 얘기했는지 그걸 조금만 더 들여다봤으면 그분이 진실되게 얘기를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우시다 그러시네. 분명히 본인한테 진심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시다 그래요. 그분이 분명히. 남자 선생님한테 본 적 있어요? 네. 그분은 뭘 하셔요? 그분 작년인가? 그때 봤었는데 신이라고 하시면서 가야 된다고. 그래요. 뭐 하여튼 어쨌든 본인이 선택해서 이 길을 갔으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얘기 들으셨으니까. 힘내시고. 네. 힘내요. 어떻게 해? 외동제자고 뭐 해줄 말이 없네. 깎아라도 줘야 되나? 응? 깎아라도 줘야 되나?